여러분. 이야, 지금 밖에 보입니다. 리투아니아의 수도 빌루스입니다. 이야, 귀엽다. 이야, 이쁘다, 이쁘다. 이야, 멋있네요. 아, 정말. 이야, 여기 봐봐요. 지금 저희가 수도 이제 굉장히 중심부 같은데 이 수도 바로 중심부 옆에 엄청난 숲이 있고 강도 볼 수가 있네요. 아, 제가 지금 170m 앞에 서 있는 거예요. 170m 앞에. 이야, 네 여러분, 그리고 드디어 아프리카 청춘이다. 그러니까 아찔한 청춘편 엣지워크입니다. 엣지워크는 말 그대로 끝자락을 걷는다는 건데요. 바로 그 끝자락이 어디겠어요? 바로 이 빌리우스 TV타워 170m. 이런 거 좋아하십니까? 약간 수리? 엣지워크 한다고? 네. 아, 저 고소공포증이 좀 있어가지고. 야. 아, 점점 더 무서워져요.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이야, 이 문을 열고 있어요, 여러분. 어이구야. My life. 접근 하나로. Let's cable. Please hold it here. 멋졌어. 와, 여러분 밖에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번 다 세이프티 체크를 하고요. 왜 그래? 뭐 절대 있으면 안 돼, 안 돼. 지금 이렇게. 아, 이게 저거 안 돼. 못 느끼는데? 이거. 아, 이제 미쳐버릴 것 같은데? 우와. 지금 말이 안 나와요, 지금. 이야, 이거 다가갈 수가 있나? 저 끝으로 간다고요? 대단하시다. 저거 청춘도 살아 있어야 청춘이지 않을까요? 살아야 청춘. 살아야 청춘이죠. 이야. 그래서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아프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많이 아파요. 오. 와. 아, 진짜 무서워 이거 어디에. 와. 안 되지. 지금 보이시죠? 딱 요 정도 거리는 제가 걸을 수 있어요. 그럼 기분. 아, 점프 이벤트가 있는데 보여준다고. 오 마이 갓. 아니 이분들은. 아니 저분들 뭐야? 막 걸어. 오 마이 갓. 와 진짜 청춘이다 진짜. 오 굿. 오 마이 갓. 되게 행복해 보이신다. 어 무서워.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높은지 아시겠죠? 패러글라이딩이 가능한 곳입니다. 어, 저거 진짜 빨라야 돼요. 그렇지, 내가 지금 너무 놀라죠. 근데 어쨌든 청춘이면 이런 도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인상을 그렇게 쓰시면서 얘기하는 건 좀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게 청춘이면 저런 도전 해봐야죠. 근데 청춘이면 이런 도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청춘이면 이런 도전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찔하다. 아찔하다. 정말 즐기시는 분들이다. 와. 닭살 돋았어. 보여요, 닭살? 야, 닭살 돋았어. 어떻게 해요? 오! 진짜 빨리 펴. 빨리 펴. 와, 늦게 펴서 저 너무 늦게 펴. 그러니까. 아우 막 떨어져. 미래 탕크루즈 진짜 즐긴다. 이런 경험 또 어디서 해보겠습니까? 아찔한 청춘. 청춘은 아찔해야 되는 것 같아요. 처음 와보는 리투아니아. 그러니까 리투아니아의 현지 음식을 먹어봐야겠죠. 제가 도착한 곳은 바로 에트노 드바라즈입니다. 에트노 드바라즈 이 식당을 선택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모든 현지인들이 추천하는 곳 지도 리뷰가 무려 11,000개가 넘어요. 무조건 가봐야겠죠? 아 근데 워낙 인기가 많아서 그런지 자리가 없어 보일 것 같은 느낌이 드네. 완벽한 검증지. 요즘은 별은 거짓말 안 한다. 아 그럼요. 별은 네. 거짓말. 정말 거짓말 안 해요. 이 식탁보 느낌부터 약간 유럽 느낌이 나죠. 그래요. 네, 이 음료수는 기라 아니면 러시아 로크바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약간 냄새는 되게 시큼하거든요. 발효했으니까. 수정과? 알코올 느낌도 나는긴 하는데. 되게 특이하다. 김 빠진 사이다 베이스에 단맛이 나지 않는 꿀을 넣어요. 그리고 삭혀. 야, 여러분 이거 별미네요. 음식이랑 같이 먹으면 되게 조화로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 어? 특이하다. 부채를 넣었어? 야, 상상이 안 가는데 어떤 맛일지? 한때 우리나라에서 건강주스, 비트주스에다가 크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막 좀 넣어서 섞은 그리고 비트 쪼가리 넣은 백김치국. 아, 백김치국. 백김치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느끼한 이런 음식과 함께 먹으면 조화로울 것 같습니다. 이거 뭐야? 아, 맛있겠다. 아유, 감자 고기만두면 맛있다. 저 맛있겠다. 맛있죠. 맛이 없을 수가 없겠다. 맛이 없을 수가 없죠. 어, 근데 이초아니아가 가격이 그렇게 막 비싼 것 같진 않은데? 그렇죠. 어, 이렇지. 네, 맞습니다. 예. 이 고기만두가 고기가 그렇게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야, 저거 무지하게 맛있겠다. 와, 약간 감자, 음심이 같은 감자가 이제 거야? 피고 그 안에 이제 만두 으깨가지고. 어, 저거 무조건 맛있지. 무지하게 쫄깃하면서. 진짜 담백하다. 여기 같이 나온 소스가 있거든요. 뭔가 크림 소스 같은 느낌이 들면서 이 담백한 맛을 조금 더 감칠맛 있게 만들어주는. 너무 너무 괜찮은데? 이제 좀 기대가 또 되고 있는 크로켓입니다. 아, 크로켓. 크로켓은 뭐? 뭐 속이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속이 야들야들하고 겉은 바삭하겠죠. 당연히 튀겼으니까. 뭐 무조건 맛있지. 크로켓 이런 거는. 맞아. 기본이. 검증된 맛이지 뭐. 맞아. 간이 딱 맞네. 짜지도 않고 안 짜지도 않고 너무 딱 맞네. 리투아니아에서의 굉장히 매력적인 음식을 좀 먹어봤는데 아, 제 스타일이에요. 비트. 네, 그러면 또 다음 여행지로 떠나보겠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아주. 이곳은 빌뉴스에서 약 3, 40분 정도 떨어진 근교에 위치한 자그마한 도시인데요. 리투아니아에 오면 이 성을 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도시뿐만 아니라 리투아니아 전체의 랜드마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물 위에 떠 있는 성. 트라카입니다. 아, 야, 아, 우리 동준 씨가 가봤던. 네, 강추합니다, 강추. 아, 강추예요? 근데 너무 이 주변이 다 호수예요. 애기들이랑 아, 가기도 참 좋겠네요. 네, 그러니까. 아니, 너무 아름다워요. 아, 그리고요. 좀 그림도. 네. 아, 날씨도 좋고. 아, 진짜 참 좋습니다. 그런가요? 네. 구름 바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유, 멋있다. 수세기 동안 아. 수십 차례 전쟁을 겪은 이 비운의 역사를 가지고 아. 있고 굉장히 많이 파손이 됐다고 해요. 하지만 1955년쯤에 현재 이 상태로 복원을 했고 찬란한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 20 yeah. And how long? 30 minutes. 우와, 와. 와, 여러분 탔습니다. 이야, 이거 너무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요? 와, wow. So this is electric. Yeah, solar panels on top. Mm-hmm. Solar panel. 와. Wow. 아, 생각보다 빠른데? 생각보다 빨라서 지금 놀랐어요. 오호호. 지금 제 뒤에 이렇게 보입니다. 오, 야, 너무 멋있다. 너무 이쁘다. 와. 그러니까 아, 이거를 왜? 걷는 거와 이제 타고 다니는 그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건 다 경험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요트도 타시고. 와, 이렇게 넓었구나. 저게 호수라는 거잖아. 호수예요. 다 호수예요. 너무 낭만적인데, 여기 진짜. 혼자 오기 너무 아깝다. 주변 보면 이렇게 섬들이 많거든요. 똥똥똥똥 섬들이 있어서 그 섬에 정박을 해놓고 거기서 수영을 즐기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요. 가족이다. 멋있다. 가족 단위로. 야, 낭만이다. 바로 옆에 오리 있어. 오, 수영하는. 와. 가족이. 네, 그러면 이렇게 또 아쉬운 작별 인사를 하면서 다음 여행지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